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대입 정보를 한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입시 톡톡 시간. 여러분의 길잡이 김기준 기자입니다. 오늘 201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6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수능에 앞서 치러지는 공식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며 시험에 임했을 텐데요. 오늘 입시 톡톡 시간은 6월 모의고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6월 모의고사가 전국 2,049개 고등학교와 413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제 수능에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주관하는 공식 모의고사 중 하나로 수험생에게 수능 시험 체제와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실제 수능에서 개선점을 찾기 위한 평가인데요. 평가원은 시험의 성격과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을 2017학년도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하고 성적을 채점한 뒤엔 이를 토대로 올해 수능을 출제합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A, B형 수준별로 실시됐던 국어 영역이 공통시험으로 바뀌고, 역시 A형으로 치러졌던 수학 영역은 가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월 모의고사 주요 과목 출제 경향은 어땠을까요? 먼저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습니다. 신유형이 등장했으며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요. 문법 문제에서는 특히 11, 12번 문항이 신유형으로 출제돼 체감 난이도가 높았고, 비문학의 경우 EBS 지문 연계는 4개 지문 중 1개 지문만 반영됐습니다. 문학 파트에서 EBS 연계 작품으로 고전시가 동동, 현대소설 3대, 고전소설 최척전이 등장했습니다. 수학 영역은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가 지난해 수능과 달라 문항 구성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문제 유형은 유사하게 출제돼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수학 가형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신유형으로 8, 12, 27번이 출제됐지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또 고난도 문항인 21, 29, 30번 외에 대부분 문제가 쉬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나형은 전통적으로 고난도 출제되는 21, 30번 문항에 3차 함수 그래프의 분석을 묻는 문항과 로그와 함수의 통합적인 사고를 묻는 문항이 배치됐습니다. 영어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는데요. 지난해 수능이 워낙 어려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이 빈칸 추론 유형으로 출제됐는데요.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4개 문항이 출제됐고 4개 문항 모두 3점짜리였습니다. 특히 비연계 지문을 활용해 출제한 두 개의 고난도 문항이 변별력을 기르는 주요 문항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수능 응시인원은 인구 감소에 따라 줄고 있지만 졸업생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쉬운 정시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대학을 다니다 시험 보는 이른바 반수생도 늘고 있어 점점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고3 학생의 경우 졸업생에 비해 수능에서 다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문제 한 개로 등급이 바뀔 수 있고 수능 최저 기준 적용 등에 따라 낭패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6월 모의고사로 문항의 유형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자신의 수능 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하며 수시모집에 지원할 때에는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이후에도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영역이 수능 최저 기준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뒤처진 영역들을 우선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역별 등급 향상 목표를 6월 모의고사 이후 정하고 여름방학 동안 노력해 성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수능은 167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면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2교시 입시 톡톡, 오늘 치러진 6월 모의고사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의 입시 톡톡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